자, 이어지는 제 6경기. 지금부터 6번째 경기를. 이 경기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웅표와 구호스시엔 쿵푸와 태권도의 스페셜 매치. 중국의 쿵푸와 대한민국의 태권도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자, 초반 타격전. 자, 타격전에 대해서 네. 주먹에 대해서 또 펀치 주도력 차이를 날려봤던 황표 선수고요. 네. 자, 니키. 자, 발차기가 찌르기가 있는 태권도고요. 자, 돌면서 니키. 네. 자, 역시 황표 선수는 킥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 막아냈고요. 네. 킥 방어도 좋습니다. 황표. 다시 로우키, 다시 니키. 자, 원거리 니키, 근접전 니키 좋습니다. 황표. 네. 구호스신 선수는 계속 저돌 쪽으로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로우킥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쌓이고 있습니다. 네. 쌓이고 있고요. 자, 이럴 때에서 계속 차주는 게 좋죠. 황표. 고개를 흔들면서 네. 노데미지를 어필하는 구호스신인데 그럴 일은 없죠. 니키 치고 빠집니다. 아, 굉장히 빠르게 킥이었어요. 자, 이번엔 이단차기. 네. 다시 킥 공격. 원투 이어집니다. 아, 지금 다운이 선언이 됐군요. 그 첫 번째 네. 그 뒤돌차기 들어갔을 때, 돌려차기 들어갔을 때 네. 노 데미지를 어필했었거든요. 구호스 시엔이. 그러자 두 번, 세 번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다운입니다. 뒤돌려차기. 자, 정확한 타격 들어갔고요. 자, 하원표 선수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세레머니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호수 시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자, 김승호 레프리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오! 오! 경기 마무리됩니다. 돌려차기.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에드코너 하원표 선수의 승리입니다. 하원표 선수의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승리입니다. 아, 구호수신 선수가 지금 상체를 숙이고 계속 들어온다는 걸 좀 파악을 하면서 아, 킥에 대한 화려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 이건 뭐. 네. 돌려차기. 아, 턱에 완전히 꽂혔네요. 지금 이 킥 들어가는 순간 이 타격이 하은표 선수에게도 분명히 아, 오늘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100% 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태권도 멋있습니다. 네. 자, 김한별과 하운표, 소년 파이터와 태권 파이터가 맞붙겠습니다. 가리까지 부숴버리더라고요. 네, 정말 강한 발차기이기 때문에 김한별 선수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요. 시작하자마자 네, 네. 오! 오! 자, 바로 이 뒤돌려차기. 네,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매집이 강하다고 해도 장상 없거든요. 우선 하운표 선수는 발차기 자기 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 지금 들어갑니다. 네. 하운표 선수는 이 킥이 소리가 달라요. 자, 로우킥 이후에 빠른 스트레이트. 김한별 선수는 앞손으로 계속 자기 거리를 만들면서 킥이나 아니면 클린치 상에도 니킥 같은 경우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강력합니다. 있습니다. 자, 로우킥. 오, 네. 미드킥 들어가고요. 김한별 선수는 조금씩 자기 거리를 만들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오, 네, 좋은데요. 나르차기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김한별 선수 저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기 걸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하원표 선수의 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뒤차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한별 선수는 가드를 올리고 뒤로 빠지지 않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김한별. 자, 강력하게 계속해서 네, 계속적으로 네. 압박을 해야 돼요. 자, 순간적으로 김한별 선수 아,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출발했고요. 시작하자마자 김한별이 한번 붙어봤습니다. 아마 세컨 측에서도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네. 좋아요. 레프트. 지금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아 좋아요 난타전. 우선 김한별 선수가 뒤로 빠지는 순간 킥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 네. 위험했어요 김한별. 네.
김한별 선수 가드 올리고 자기 거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자, 지금 데미지가 큰데요. 네, 맞았어요. 지금 자, 지금 가드 올려야 돼요. 아, 근데 이제 펀치도. 김한별 선수의 이 맷집이 또 좋다고 네.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대단했습니다. 야, 웬만하면 다운일 텐데. 그렇죠. 버텨내네요, 김한별 선수. 저도 맞는 순간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네. 들어가고 있어요. 자, 김한별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또 박차기 마지막 나갔어요. 자, 결국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4대 0으로 레드 코너 하은표 선수의 승리. 4대 0으로 하은표가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